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나 금성 맞나 봐. 뭐 한 면 알아요? 네요. 그럼 하나씩 이거 뭐예요? 파이더. 안녕하세요.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. 오늘은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개봉 기념해서 상수역 근처에서 가차를 뽑아왔습니다. 이 머리가 큰 스파이더맨 가차와 이 히어로라고 쓰여있는 랜덤 뽑기에서 두 가지를 뽑아왔습니다. 그러면 머리가 큰 가차부터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머리가 큰 스파이더맨은 5,000원에 하나에 5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일단 포장지를 제거해 보겠습니다. 항상 가위를 이용하실 때는 손을 조심해서 포장지를 제거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포장지를 제거한 모습입니다.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. 몰랐었는데 여기 좀 흠이, 아니 검정색이 좀 묻어 있네요. 아, 설명서는 들어 있지만 그런 다른 제품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설명서에 이거는 다른 그 머리가 큰 피규어와 달리 이렇게 팔다리가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. 전체적으로 실이나 이런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가차인 것 같습니다. 조립 방법은 쉬워서 이 뒤통수에다가 머리를 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일단 쓰기도 쓰고요.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됩니다. 귀엽네요. 머리에 묻은 이 검정색 페인트, 뭐 칠 색깔, 뭐 이게 조금 흠이긴 해도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가차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이 랜덤 뽑기입니다. 이거는 종류가 지금 이 설명에 가려져서 그런데 총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가격은 8,000원이었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 빨간색 스파이더맨과 아니면 설명에 가려진 이 검정색 스파이더맨도 있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뽑혔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선택에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. 대신에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서 최대한 각이 진 애들이 아닌 좀 둥글둥글한 애 위주로 선택을 하고 골라봤습니다. 개인적으로 가장 떨리는 순간이고요. 제발 스파이더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베놈도 괜찮고요. 제발 이 녹색 아이만 좀, 예,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. 일단 안에 그 설명서 제품이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포장지와는 좀 다른 종류가 좀 섞여 있고요. 14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.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직 보진 않았는데 살짝만 한번 봐볼까요? 살짝만 빨간 거 보여? 어? 잠깐만요. 응? 시커먼 초록색이야? 뭐야? 약간 껌해요. 껌하면, 검은 거 보면 베놈 아니면 스파이더맨인데. 아, 베놈인가?
베놈인가? 하는 거 아니야? 제발. 네, 일단 이렇게 꺼냈고요. 제 오른손에 있습니다. 나 시커먼 애. 어? 시커먼 애야. 뭐야? 시커먼 애, 시커먼 애야. 나이스, 나이스. 예, 예. 어, 이 베놈이 아니라. 네, 제가 원했던 이 검정색 스파이더맨이 나왔습니다. 제가 이걸 원했던 게 이번 그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거기에서 피터가 이 검정색 수트를 입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, 이거 편에. 그래서 이게 나왔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. 참 잘 뽑은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여기 약간 좀 절단면이 보이고요. 전체적으로 좀 심플하게 그냥 진짜 귀여운 배드 느낌의 스파이더맨을 뽑아왔습니다. 네, 오늘 상수역 근처에서 뽑은 스파이더맨 가챠 리뷰였습니다. 다행히 원하는 것을 두 개 다 뽑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. 이번 영화도 다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